Fall in love. 이 세상 그 모든 행복에 난 주인 걸. 항상 그대에게 Fall in love. 뭐 이래요? 뭐가요? 히레 삼촌, 이쪽은 저희 집 가는 길 아니잖아요.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. 저희 집에 며칠 데리고 있을게요. 아니요, 그렇게 패키질 순 없어요. 선생님도 방법이 없으시잖아요. 주성이, 넌 우리 집에 며칠 가 있자. 언니랑 아빠랑 계속 싸우면 어떡해? 그럴 리 없다. 싸워도 금방 풀리지 않니? 어? 할아버지! 오셨습니까? 휘리 어디냐? 아니 나라고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아? 그래도 니들이 중요하니까, 니들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깟 쪽팔린 좀 참는 거야. 휘리 자냐? 아, 들어오세요 할아버지. 1층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다. 많이 속상했지. 대표님, 그런데 웃긴 놈이다. 아, 니 담임선생 댁에서 일할 거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. 괜히 그러지 마세요. 삼촌 편이신 거 다 알아요. 이놈 편이 안 있어. 난 니들 편이지. 니 삼촌 일하면 오감증도 뛰쳐나가는 사람이잖아. 너 여기 맡길 때마다 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줄줄 울면서 일하러 가던 놈이야, 그놈이.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. 너무 빨리 용서해주기 싫단 말이에요. 그래, 빨리 용서하면 안 되지. 화를 낼 만큼 내야 용서가 되는 거지. 정말 싫은 애가 있는데 걔가 선생님 댁에 있었대요. 그 자식이 삼촌을 막대했을 거 생각하니까 속상하잖아요. 그랬어? 그 어떤 놈인지 삼촌한테 막대기 한 놈 할아버지가 잡으러 갈까? 할아버지. 자, 이쪽으로. 혼자서 갈 거야. 쟨 또 뭐야? 언니, 저 오빠 아빠 다치게 한 언니 짱 아니야? 송아야. 쟤 뭐야? 쟤가 왜 우리 집에 와? 뭐야? 응? 선생님 오셨어요? 이 선생, 주성이도 여기 있네? 선생님도 여기 살아요? 어,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? 다들 잘 오셨네요. 얘 이름은 고주성이고요. 사정이 생겨서 우리 집에 며칠 있을 거예요. 뭐? 아빠! 아니, 셋으로도 모자라서 또? 아니, 태평이 저놈 새를 사는 기본이 안 된 놈 아닙니까, 아버지? 아주 염치를 굳구려 먹었어요. 우리끼리 살다가 애들 들락날락 정신없어서 죽겠는데. 주성이 쟤 집이 망하고 아버지까지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혼자 남겨진 애예요. 아까 본 이 선생이 자기 집에 며칠 데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나 봐요. 집이 망했다고.